빠꿈의 레전드 투수 카드인 구대성은 빠꿈의 몇 번째 레전드 선수일까? 전혀 모르겠는데? 야, 전혀 모르겠는데? 아, 모의고사 해설지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이야, 이분도 진짜 근성 있으신 분이네. 빠꿈군 모의고사 해봅시다! 빠꿈 유튜브 채널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푸시면서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잠깐 저번에 봤었는데 거의 다 모르겠더라고요. 가볍게 그럼 빠꿈 모의고사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까지 때요, 10번까지. 자, 1번!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선동열 뽑을 때 선동열의 넘버를 말씀하신 분 있는데 제가 긴가민가 해요. 사실은 일단은 54번은 절대 아니고 요건 절대 아니야. 5000까지 갈 수가 없고 700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거든요? 1807이냐 1854냐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 2번이라고 하네요. 2번. 아, 선동열의 등번호와 양현종의 등번호. 아, 내가 또 그런 멘트를 했었구나. 2번 2번이라고 합니다. 2번 18. 와, 대단하다. 어떻게 알아? 내가 했던 말 다 기억하는구나. 감동. 자, 두 번째. 다음은 11 윤성민 연대 시그니처 카드이다. 빠꿈이 연대 시그니처 베이스 카드인 11 윤성민 카드를 획득한 경로로 올바른 것은? 이건 쉽다. 이건 쉽다. 이거는 연대 시그니처 팩 보상 아닐까? 2번 아닌가? 2번? 잠깐만. 모르겠다. 모르겠다. 2번, 3번인가요? 2번 아닌가? 3번이야? 연대 시그 아니었나? 시그팩이었나? 아, 일반 시그를 연대 시그로 바꿨다? 아, 그랬나? 그래요. 여러분들의 말을 믿겠습니다. 2번 정답은 3번. 어렵네. 3번. 시그니처 각성을 할 때 제조 카드와 계약서가 필요하다. 빠꿈군이 MVP를 시그니처로 바꾸기 위해 미리 넣기 해놓았던 재료카드 몇 개일까? 아, 두 개. 요건 두 개 맞아. 두 개야. 자, 4번. 주간식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 두 명의 신을 부른다. 투수에게 고유 능력 변경권을 사용할 때는 캡슈팔 신. 자, 캡슈팔의 신이죠. 그 다음에 타자는 핵베이. 핵베이인데 편집자도 잘 틀리는 말이거든요. 편집자도 핵베이라고 그래. 핵베이. 요거는 배팅머신입니다. 베테랑이 아니고. 틀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핵베이위가 배입니다. 배. 아이가 아니고 어이에요. 또한 공통적으로 메모장의 신을 부를 때도 있는데 타율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수변권 한기가 남았을 때 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소리를 꺼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다. 그렇습니다. 메모장의 신까지 정확하네요. 아, 문제를 진짜 만들려면 제 유튜브를 많이 봤다는 뜻이잖아. 대단하네. 자, 5번. 빠꿈의 레전드 투수 카드인 구대성은 빠꿈의 몇 번째 레전드 선수일까? 구대성이 몇 번째? 잠깐만. 정민철, 그 다음에 선동열, 그 다음에 양준혁이었나? 선동열, 양준혁, 김동주, 최동원, 홍성은 구대성인가? 전혀 모르겠는데? 야, 전혀 모르겠는데? 야, 진짜 아예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아예 모르겠는데? 아예 모르겠는데? 썸네일에 8번째라고 써있다고요? 아, 실제 그 영상? 아, 이건 모르겠다. 진짜 아예 모르겠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4번이라 하네. 4번이라 하니까 4번 할게요. 몰라. 이거 아예 모르겠어 진짜. 보기는 2014년 2월 29일 5달 전에 올라온 영상에서 빠꾸문이 놀란 장면이다. 놀란 이유는? 빠진상 컨텐츠 중에서 룰렛을 걸리기 위해서 장점자가 50SC를 후원했기 때문에, 슛바청자가 캡슈팔 스킬을 만들었다는 댓글을 받기 때문에. 아, 카이스트! 어? 아니다, 연대. 이건 알아. 이건 안다. 6분의 5번. 이건 확실히 안다, 이거는. 자, 야이씨! 아이씨. 하지마. 잠깐만. 맞지? 김연기는 아닌데. 나 김연기를 뽑고 좋아한 적이 없는데? 1번이 아닌데, 잠깐만. 1번이 아니네? 1번이 아닌데, 이거? 뭐지? 김동기라고? 김동기야. 그래, 김연기를 뽑은 적이 없어, 내가. 김연기를 뽑고 좋아한 적이 내가 없어. 김동기야, 동기. 김연기 아니야. 큼큼큼 뭐야 이거. 아이씨. 자, 8번.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고라기 열결한 것은? FA 시스템은 선착순 한정된 수량을 뽑아야 되는 시스템이었다. 게이지를 채운 후 스타를 사용하는 선수를 사용해 선수를 획득하는 방법이었다. 빠꿈군이 FA 영입한 선수 중 1분만 늦었어도 뽑지 못한 선수는 최영호 같은데? 어? 아닌가? 이게 최영호인가? 1분만 늦었어도 뽑지 못하는데 최영호였던 것 같은데? 3번인 것 같아, 3번. 1분만 늦어도 못 받았다는 선수는 최영호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18기아를 해금할 때 마지막으로 넣었던 코치 포즈. 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알아내자 이거를. DC는 아니고 HD? HD인 것 같아. HD HD인 것 같습니다. HD. 아 10번 빠꾸만은 초창기 기아를 가기 전에 다른 시즌을 가기로 결심했었다. 몇 년도인가? 03. 자 03년도 자 됐습니다. 번외 다음 시험 여행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오 신상? 내 신상을 알아요 근데? 제 신상을 알 수가 있나? 내 신상이 공개된 게 거의 없는데? 아 최상 난이도 고인물 빠첨자 영역이요? 이 정도면 그러면 무슨 난이도인데요? 나는 이것도 최상인데? 2번 2번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네요. 최상 난이도의 고인물 빠첨자 영역 2번. 아 쉬웠다고요? 아 내가 어렵구나. 최상 난이도를 사람들이 요청을 하시네요. 2번 네, 최상 난이도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2번 난이도는 7점 정도로. 오 오케이 답 보자. 자 답 답안지 1854 맞았고. 어? 4번이네? 아씨 4번이야? 아 틀렸어 씨. 땡 4번. 아 나만의 시급했겠구나. 아쉣 MVP 투장 이건 맞고. 4번은 뭐 너무 쉽죠. 캡슐팔 핵배위 메모장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4번 맞네. 이거, 나 이거 솔직히 몰랐다 이거는. 나 이거는 몰랐어. 이거 연대 연대 이메일 주소 이건 너무 쉬운 거였고. 김동기 오케이. 김경기에서 헷갈렸어 이거는. 사람들이 김경기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김동기였다. 오케이 그치 최용 괜찮. 내가 이거 기억한다니까. 이거 필라테스 막 하고 있었거든요. 드륵 드륵 와서 최용우 떴어요! 최용우 떴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 클럽 단독방에서 와가지고 후다다다다다닥 뛰어가지고 그래서 최용우를 뽑았던 내 기억이 납니다. 이거 그래서 최용우 솔직히 이건 몰랐어요. 이거는 김주찬이 조금 어려웠어. 이거는 몰랐는데 다행히 가가 최용우 밖에 없으니까 3번으로 쉽게 뽑을 수 있었네요. 만약에 4번이 최용우 김민식 이랬으면 헷갈렸을 거야. 최용우 없어가지고 좀 쉽게 골랐네요. 좋습니다. HD 이거 기억이 나죠. 저도 03기야 아니 너무 쉽죠. 03기야 이거는 컴퓨터스프레하고 초창기 때만 보신 분들은 아직도 내가 03기야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 분들 간혹가도 있어요. 어? 그때 03기야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18기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03기야에 대한 임팩트는 크다. 제가 골든글러브 이종범을 처음을 03으로 뽑아가지고 03년도로 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만 틀리고 다 맞았네요. 자 2번만 틀리고 정답.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시청자분들 없이 풀었으면은 2번은 무조건 틀렸을 것 같고 2번은 무조건 틀렸고 이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고요. 5번은 솔직히 이것도 난 김연기 골랐을 것 같아. 이거는 틀렸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 틀리지 않았을까? 7개 정도 맞힌다는 생각으로 풀지 않았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박수. 아 너무나 좋은 문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만드신 분들의 정성이 느껴지네. 내 영상을 하나하나 다 보고 이 정도쯤이면 못 맞힐 것 같은데 라는 문제를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